퇴근 후 한강에 왔습니다. 요즘 더위가 사라지고 날씨가 선선하니 산책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방문한 곳은 한강을 보며 식사를 할수 있는 살롱드 에일리입니다. 자물한강공원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압구정역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영상에 보이듯이 배 위에서 식사를 하는 선상 레스토랑입니다. 이제 입구로 들어가 봅니다. 조명이 좀 아름답네요. 앞에 보이는 문이 입구가 아니라 이렇게 옆 통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오늘 예약한 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살롱드 에일리 테라스 자리는 이렇게 네 군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중 저희는 남산 타워가 보이는 테라스 3번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여기 맞아? 네, 여기야 맞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입구가 좀 멀리 있어요. 아, 그리고 예약은 12시부터 이렇게 1시간 반 단위로 할수 있어요. 보다시피 해가 지는 풍경을 볼수 있는 6시, 7시 반 타임이 인기가 많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7시 반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왼쪽 배로 들어가면 돼요. 입구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결혼식장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얼른 들어가 보죠. 살롱드 에일리는 2층에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무래도 배 위에 있다 보니 아주 약간은 흔들리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식사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테라스 3번 저희 자리입니다. 7시 반인데 다행히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경치를 보기에 좋았어요. 다만 강바람이 좀 있어서 가벼운 물건은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메뉴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 참고로 저녁에는 1인 1메뉴에 주류 주문이 필수입니다. 샐러드 피자 파스타로 종류는 간단했는데 저희는 고르곤졸라 피자와 오늘의 파스타 그리고 와인 한 잔씩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주변을 감상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한강을 볼수 있다니 좋았어요. 이제 점점 어두워지면서 불빛도 밝아졌습니다. 한강대교도 조명이 들어온 곳이 예쁘네요. 퇴근하고 즐기는 이 여유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 쌀과 통통하니 맛있어 보입니다. 메뉴마저 다 나오면 먹기로 하죠. 고르곤졸라 피자도 나왔습니다. 먹물려도 맛있긴 한데 이 피자가 진짜 맛있겠어요. 양도 많았고 특히 빵이 페스트리 베이스라 엄청 바삭하고 입맛에 맞았습니다. 야경 한번 더 봅니다. 파스타를 먹어봅시다. 면이 참 맛있어 보여요. 생각보다 잘 말아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다시 말아서 한 입 먹어봅니다. 맛있긴 했어요. 저녁 먹으면 와인도 한잔 마셔봅니다.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 색깔의 한강 야경 조명과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오늘 하루
또 수고 많았다. 이제 다 먹고 마지막으로 한강 야경을 즐기는 중입니다. 여기는 저희 뒷자리인 테라스 4번 자리입니다. 집에 가기 참 아쉽네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고로 둘이서 이렇게 먹고 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